안녕하세요. 온면 파무생일과 황계석입니다. 제가 전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도요, 수술 안 하고 코가 작아지고 콧볼이 작아지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또 다른 영상에 보면은요, 그게 있어요. 콧볼을 줄이는데 마사지로 콧볼을 줄인대요. 이 콧볼 있잖아요. 이 콧날개, 이걸 콧볼이라고 그래요. 콧볼이 이렇게 벌룩벌룩 벌어져 있는 콧볼을 줄이는, 이걸 마사지로 줄일 수 있다는 영상을 본 적 있어요. 그리고 거기를 보면 방법이 이거거든요. 여기 있는 영양혈이라고 하는 혈이 있다는데, 사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 혈 이런 건 잘 모릅니다. 그건 좀 뭐 한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하지만 한의학적으로 그 영상에서 본 게 영양혈이라고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여기 코 옆에 있는 곳을 영양혈이라고 한대요. 여기를 지그시 눌러주면 콧볼이 작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의학적으로는 그 부위가 어디냐면은요, 콧볼을 여기 아랫부분에는요, 이 우리가 안면신경이 있어요. 안면신경은 귀 뒤에서 나와가지고요, 다섯 개의 그 가지로 나뉘는데, 그게 윗 입술 쪽으로 오는 다섯 개 신경 중에서 하나가 콧날개로 올라가는 신경이 있어요. 그 신경은 뭐 어떤 작용을 하는 거냐면, 콧날개 옆에는요, 다일레이터 내리스라는 콧날개 벌림근, 다일레이터 넓혀주는 근육, 내리스 콧날개를 넓혀주는 콧날개 넓힘근이라는 근육이 있는데, 그곳으로 가는 신경이 거기에 분포를 해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지그시 눌러주면 신경이 일시적으로 마비가 되겠죠. 그러면 신경이 마비되면 어떻게 돼요? 그 근육이 못 움직여요. 즉 콧날개를 벌름벌름 이렇게 벌려주는 근육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그렇게 되면 벌어진 콧날개가 줄어들 수 있겠죠. 그런 효과로 그게 작아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영상에서 보면 이런 게 있었어요. 이렇게 콧날개와 볼을 이렇게 자꾸 잡아당기라고 하거든요. 잡아당기게 되면 또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르면 신경이 마비되고 근육의 힘이 약화되겠죠. 이거 역시 자꾸 당기게 되면, 우리가 잡아당겨 놓으면 근육의 힘이 약해지죠. 콧날개를 벌리는 근육의 힘이 약해져요. 그렇게 되면 콧날개를 벌룸벌룸하게 만드는 근육이 약해졌으니까 콧날개가 작아질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좀 일시적으로 작아지고 작아져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렇게 큰 콧날개가 작아질 수는 없죠. 그러니까 좀 급하게 일시적인 효과를 보고자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사실은 저희 병원이 갖고 있는 콧날개 축소술 있죠. 콧날개를 완전히 이렇게 줄여주는, 콧날개 자체를 제거하고 볼하고 이렇게 경계 부위로 절개를 하기 때문에요, 자국도 거의 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해보시고 실제로 코가 많이 콧날개가 작아지고 싶으신 분들은 콧날개 축소술로 하시면 완벽하게 교정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온면 파무생일과 황규석이었습니다.